단어를 틀리게 발음할까봐, 뭐 이런 거, 또는 단어를 익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약점을 극복하면 훨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한번 네 번째 문장까지 했고요. 셔플 풀고. 오케이. 고요. 다섯 번째 문장. 제가 이 편지를 어디로 보내야만 합니까? 이럽니다. 그러면 뭐부터 만드느냐? 제가 보내야만 한다. 제가 보내야만 합니다.부터 만들죠. 제가 보내야만 합니다. 이게 누가다고요? 여기를 좀 이따가 제가 보내야만 하나요? 이렇게 바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보내야만 합니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쵸, I should. 그다음에 보내다라는 하다시. 그쵸, I should send가 이게 누가다예요, 누가다. 내가 보내야만 한다. I should send. 그러면 I should send를 가지고 제가 보내야만 하나요라고 묻고 싶으면. 그쵸, should I send 하면 되겠고요. 문장 완성하면 되겠다. 그렇죠. Where 아니면 should I send? 맞든 틀리든 읽으면 돼요. 자, LE니까 LE가 L이 리을 소리, E가 에 소리, 대표 소리. 그래서 LE가 합쳐서 레. 그다음에 아이고야, 오, 잘못 눌렀다. LE가 다시 LE가 le, TTR이 to, or letter.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Where? 레터. 오케이,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그렇죠. 오케이,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궁금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 다음에 누가다 I should send를 묻는 말 바꾸면 Should I send? 제가 보내야만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제일 영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보내야만 한다. 내가 보내야만 합니까? 그리고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했어요. 비동사를 쓰느냐, 하다시 두 더즈 따질 거냐, 아니면 이와 같이 will이나 can이나 should 같은 양념식을 쓸 거냐. 그리고 양념식 뒤에는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된다? 그렇죠. 하다시가 와야 되죠. 하다시가 아니고 어떤 시가 오고 싶으면 뭐 be를 사용해서 행복한을 행복하다, 피곤한을 피곤하다 이렇게 만들어서 쓴다라고 했고요. 뭐 묻는 말은 I should send를 should I send 이렇게 했어요.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뭐라고요? 그렇죠.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꼭 따라서 말하면서 공부하면 훨씬 영어가 쉬워져요.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자,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 자, this letter. 뭐로? 안만 길어봤자. 이 편지란 뜻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이 편지라는 말은 안만 길어봤자. 대답할 때는 이 편지란 말또쓸 필요 없이. 너는 이 편지를 어디로 보내야 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편지란 말을 또 하기 귀찮잖아. 게다가 글씨도 길어.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it.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그거. 그렇죠. 너는 이 편지를 어디로 보내야 한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너는 이 편지를 이란 말 대신에 그것을 여기로 보내야 된다. 보내야만 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this letter가 사라지고 대답할 때는 it이 대신 들어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대답을 살펴볼까요? 너는 그것을 이 주소로 보내야만 돼. 이러네요. 그러면, 그렇죠. you should send it. 그렇지. address라고 읽으면 돼. 됐습니까? 자, 틀릴까봐 머뭇거리는 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공부할
예, 뭐 상관없어. 막 이거 자 이거 선생님이 한번 찾아볼까? 뭐라고 발음하는지. 그러니까 틀릴까봐 겁낼 필요 없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잘 보세요. 얘를 네이버 사전에다가 딱 넣고요. 어드레스 딱 집어넣고 읽으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벌써 미국식, 영국식, 호주식, 필리핀식 다 달라. 됐습니까? Address. 이렇게도 하고요. Address. 이렇게도 하고요. Address. 이렇게도 하고요. Address. 비슷비슷하지만 조금씩 달라. 자기들끼리도. 그리고 여기 지금 없는데 호주식이나 필리핀식은 또더 달라요. 그러니까 발음이 틀릴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보내야만 한다. Send 무엇을? It을 어디로? 그렇죠. You should send it to this address. You should send it to this address. 오케이. 그래서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했더니 You should send this letter. Where에 대한 대답. 오케이, 가만히 보면 여기에 영어 문장은 가만 보면 누가다를 누가니로 바꿔줄 때 뭔가가 위치가 자꾸 바뀌거나 뭐 얘는 하다시 같은 경우 없던 두나 더즈가 나타나고 이런다는 특징도 알아두시고요. 뭐 얘는 안만 길어봤자 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to this address 이 주소로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이게 일로 가고 뭐 얘는 일로 가고 뭐 일로 가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 관찰되죠.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You should send it to this You should send it to this address. 뭐라고요? 아드레스. 오케이. 계속해서 저는 얼마나 자주 저에게를 시켜야만 합니까? 누가다부터 만듭시다. 그러면 저는 씻어야만 합니다를 저는 씻어야만 합니까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나는 씻어야만 한다라는 표현은 그렇죠. I should wash.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의 양념이 필요하고요. wash의 뜻이 뭐니까 그렇죠. 하다시니까 이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럼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제가 씻어야만 하나요? 그렇죠. Should I wash? 하면 되겠고요. 그럼 문장 완성하면 되겠다. often my dog. 자, 그래서 지금 해리가 선생님이 의도하고 있는 한 가지를 잘 이해 못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뭘 알려주고 싶으냐 하면은, 자, 여기 얼마나 자주란 말이 있어요. 오케이. 자, 우리가 이 앞에 이거랑 비슷한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자야만 합니까? 얼마나 오래는 뭐였더라? 얼마나 오래. 그렇죠. 이게 how long이었죠. 그럼 how long이 왜 얼마나 오래가 되냐면, how의 뜻이 얼마나 어떻게고요. long의 뜻이 오랫동안 또는 긴 이런 뜻이 있어요. 긴 길게. 그러니까 둘이 합쳐니까 how가 얼마나고 long이 오래니까 합쳐서 how long이 얼마나 오래요. 됐습니까? 그 비슷한 것도 다른 거 모두 해본 적 있냐면은 뭐 무슨 음식 이런 것도 만들어 봤어요. 내가 앞에서 무슨 음식은 뭐였더라? 무슨 너 무슨 음식 만들 수 있니? 이런 거 해봤었는데. 그렇죠. 이것도 what이 무엇도 되고 무슨도 되거든요. 푸드가 음식이니까 둘이 합쳐서 이게 무슨 음식 what food. 그다음에 또 뭐도 해봤냐면 너 나이가 몇 살이니 할때 얼마나 나이든 이런 것도 얼마나 늙은도 해봤어. 그렇죠. 얼마나 나이든은 뭐였더라. 그렇죠. how 그렇죠. how old. how가 얼마나고 old가 나이든이거든요. 둘이 합쳐서 얼마나 나이 들었는지 물어보고 쓴 거예요. 그럼 여기도 얼마나 자주라는 말. 자, 이게 뭐냐면 묻는 말이 두 단어 이상이 합쳐져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또안 들고 왔다. 이제 슬슬 선생님이 벌을 내려야 될 때가 온것 같네요. 자, 그래서
얼마나 사주라는 말이 제일 앞에 있어야 되고, 이게 궁금한 말.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말이 크게는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여섯 가지가 있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매. 됐습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렇게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좀 길게 묻는 말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오픈의 뜻이 뭔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자주가 뭐겠어요? How often. 그리고 how often이 궁금한 말 속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걔를 얼마나 자주 씻겨야만 합니까? 라는 말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how often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지금 합니까?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뭐를,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하고 있냐면은, 이게 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할 거예요, 사실. 저 세리가 중학교 1학년 때할걸 미리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것도 하면, 문법도 하면서 동시에 뭐도 하고 있냐면, 어순이라는 것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단어를, 영어는 우리말하고 좀 달라요. 말을 얻는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수업할 때, 자꾸, 무슨 얘기를 하냐? 누가다라는 말을 자꾸 하는 거야. 이거는 순서가 바뀌면 안 돼, 영어에.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묻는 말이 덩어리를 이룰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까?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케이. 자, 뭐라고요? 그렇죠.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자주 씻겨야 되는지 물어보는 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대답하는 사람은 너는 너의 개를 일주일에 한 번씩 씻어야만 된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근데 선생님 이제 무슨 말 할지 좀 눈치챘을 수도 있는데요. 너의 개라는 말 길죠? 그렇죠? 너의 개 길고 귀찮으니까 너의 개 대신에 안만 길어봤자 뭐 해도 돼요. 그렇죠. 너는 너의 개를 일주일에 한 번씩 씻어야 된다 했지만 너는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씻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있을 자리에 너의 개가 있어야 될 자리에 대신에 뭐가 있어요? it이 들어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대답이 어떻게 되느냐? 오케이. 너는 저 너의 개 다시 말해 안만 길어봤자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씻겨야 돼. 줄을 맞춰볼까요? 여기서 시작되죠. 여기 누가다가 여기 있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you. You should wash it once a week. 오케이. 그래서 should I wash?라고 물었으니까 you should wash 이렇게 대답하는 거고요. My dog은 it 됐고 how often에 대한 대답 once a week 이렇게 온 거예요. You should wash it once a week. 오케이. 뭐라고요? 그렇죠. You should wash it. You should wash it. You should wash it once a week. 오케이. 오, 아주 빠르게 잘 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너뭐 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물어봅니다. 오케이. 그러면, 누가다부터 만들면, 너는 하는 중이다부터 만들고, 너는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은? 그래서 두의 뜻이 뭐고? 하다. 그래서, 하다라는 말에다가 ing 붙이며 하다가 뭐로 바뀐다? 뭐뭐? 하는 중인 무슨 시됐다? 어떤 시됐다? 그러면 어떤을 뭐 만들어준다? 어떤을 어떻다 해주려면 뭐가 필요하다? 아니죠. 행복한을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가 뭐야? 나는 행복하다. I am happy. 이러죠. 오케이. 그러면 happy의 뜻이 행복하다예요? 행복한이에요? 해피 패밀리. 어떤 가족? 행복한 가족. 행복한이죠. 그러면 happy의 뜻이 행복한이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그러면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줄 때 필요한 거 바로 뭐다? 그렇죠. 그럼 너는 하는 중이다라는 표현은 문장을 만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세 가지 규칙 중에서 너는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은
뭐를 사용해야 되는 것도 세 가지 규칙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 바로 비동사죠. 지금 여기 너는 하는 중이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선생님 눈에는 너는 하는 중 이러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너는 하는 중이다라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너는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은 세 가지 표현 중에서 뭐? 비동사가 필요한 경우죠. 그렇습니까? You doing 하면 안 돼. You running 아니야. You are running이고. He running 아니고. He is running이야. 오케이. 그러면 묻는 말 만드는 첫 단계. 너는 하는 중이니? 그렇죠. Are you doing? 그러면 문장 완성. 그렇죠. What are you doing? 하면 이렇게 뭐를 하고 있는 중인지 물어보는 거고요. 이 표현은 비동사가 필요한 거예요. do가 doing이 됐기 때문에. 됐습니까?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니? 그래서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 뭐라고 묻는다? What are you doing? 그렇죠.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나는 접시를 씻고 있는, 난 설거지하고 있는 중이야. 이러네요. 오케이. 그러면 씻다라는 말 배웠죠? 손 씻어라 이런 거할 때. 씻다가 뭐예요? wash. 그렇죠. 그걸 사용하는 거죠. By washing the. 자, 이것도 틀렸어요. 자, wash가 씻다죠. washing은 무슨 뜻이래요? 무슨 시예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다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쵸? 그럼 나는 접시 씻고 있는 중이야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누가 다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다시가 어떤 시 됐기 때문에 다시 씻는 중인을 씻는 중이다. 이것도 똑같아. 하는 중인이란 어떤 시를 하는 중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 비동사가 필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얘는 그렇죠. 원래는 이게 should에 대한 얘기지만 앞에서 비동사를 가지고 문장 만드는 걸 까먹었을까 봐 선생님이 다시 한번 더 비동사가 필요한 걸 문장을 연습해 본 거예요. 알겠습니까? 난 설거지 하는 중이다가 뭐다? He is father. 네, washing the dishes.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